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구장 C구장입니다. 오늘 비출부 64강전 실황중계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나인베이스볼팀 오더는 제가 받아서 오더를 바로 공지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코리아 MF 오더가 아직 없어서 발표를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양팀 감독님들 오더지 교환 중에 있고요. 뭐 첫 경기만큼 양팀 선수들 뭐 긴장하지 않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제 좀 살짝 이슬이 좀 맺혀서 그라운드가 상당히 미끄러운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좀 다치지 않고 경기를 마쳤으면 좋겠고 오늘 2심제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제 첫 번째 경기가 이 저희가 C구장을 중계를 하고 있는데 B구장과 D구장 네 군데에서 이제 동시에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채널이 뭐 그 카메라 장비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는 C구장만 진행을 하고 D구장은 아마 정릉성 수촌에서 아마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선발 오더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인베이스볼 팀부터 나인베이스볼 1번 타자 중견수 이정훈 2번 타자 우익수 김진호 3번 타자 포수 김진철 4번 타자 유격수 신호진 5번 타자 1루수 박인호 6번 타자 2루수 손현익 7번 타자 3루수 김대중 8번 타자 좌익수 이준덕인가요? 이 이름 글씨가 참 알아보지 못하게 쓰셨네요. 김지철 감독이. 그리고 투수는 김기룬 선수. 유명한 선수 김기룬 선수가 투수로 나왔군요. 그리고 MF가 오더를 받으셨나요? 네. 어디다 올려? 여기다 올려야지. 지금 보니까 나인베이스볼 팀은 일단 김진철 감독이 포수를 안 지는 거 보니까 이분이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자, 코리아 MF 오더 발표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유한상, 2번 타자 투수 김재훈, 3번 타자 1루수 한정남, 4번 타자 유격수 최현우, 5번 타자 2루수 안대호, 6번 타자 우익수 전하정, 7번 타자 3루수 김민재, 8번 타자 좌익수 박성준, 9번 타자 포수 이규영 선수 이상 9명의 선수가 오늘 선발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를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8시를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부터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에서 경기 실황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수 김재훈 선수. 일단은 볼 던지는 걸 보니까 뭐 잘 던지네요. 일단 전형적인 오버 투수인데 지금 연습 투구할 때 이렇게 변화구를 구사는 하지 않아서 직구만 던진 상태라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재밌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타자 이정훈 선수 나왔네요. 아, 이정훈 선수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갔네요, 저한테. 이놈의 새끼. 이런 싸가지 없는 선수가 아닌데 말이죠. 봤으면 와서 인사를 했어야 될 텐데. 자, 김재원 선수 제1구. 높게 형성이 되네요. 자, 아직 초반이라서 제구가 형성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뭐 몸이 좀 풀리면 좋은 볼을 던질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원볼 제2구. 아, 스트라이크 잡아주네요. 자, 변화구를 몸쪽 높게 꽂았는데, 아, 이정훈 선수가 이제 몸쪽 높게 오니까, 아, 저렇게 제구가 되면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제구예요. 제3구, 높게. 2볼, 1스트라이크. 자, 김재훈 선수가 초반에 제구가 약간 흔들리는 듯 하지만, 아, 카운트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정훈 선수 대 김재훈 선수. 김재훈 투수 제4구. 아우, 좋은 볼이에요. 아, 야, 변화구에 꼼짝없이 이정훈 선수가 아예 배트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네요. 야, 이정훈 선수 이 낮은 볼을 공략을 못했어요. 제5구. 아, 높게 형성되면서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네요. 1번 타자라면은 뭐 이정훈 선수처럼 이렇게 볼을 많이 던지게 하는 것도 사실 능력이죠. 선수들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저희가 운영을 진행을 하면 자, 풀카운트 3볼 2스트라이크 제 6구 쳤습니다. 파울. 아, 자, 커트를 잘 해냈어요. 이정훈 선수가 오늘 뭐 컨디션이 어떤지 사전에 만나보진 못했는데 또 심판한테 물어보네요. 스트라이크였냐고. 저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자, 풀카운트에서 제 7구 김재훈 선수. 자, 인터벌이 좀 긴데요. 마인드업. 아, 높게 형성되면서 볼넷으로 출루하는 이재훈 선수. 좋아요. 1번 타자는 저런 게 있어야 돼요. 자, 이재훈 선수가 풀카운트까지 그 갔었지만 잘 잡아냈네요. 이정훈 선수. 아, 우리 카메라맨이 이정훈 선수를 못 잡네요. 자, 2번 타자 김진호 선수 오늘 좌익수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무사 주자 1루에 몰려있는 투수 김재훈. 자, 제구가 약간 흔들리는 듯 하지만 자, 김진호 2번 타자 제1구. 자, 주자 뛰었고요. 2루 농택! 아, 공 놓치면서 세이브. 아, 이정훈 선수 몸을 아끼지 않는 저런 플레이 여전하네요. 네. 자, 투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자, 무사 주자 2루까지 몰리네요. 아, 1루 측 카메라. 자, 원볼 2번 타자 김진호 제2구. 아, 제구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아직 초반이고 경기 초반이고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볼. 아, 2볼 제3구. 번트 자세 취해봤지만 스트라이크를 그냥 보내네요. 자, 2볼 1스트라이크 주자 2루. 투수 제4구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김재훈 투수 지금 아직 첫 경기고 첫 경기에 선발 투수로 첫 번째 공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 편하게 잡고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제 5구 높게 아 볼넷으로 또 출루를 허용하고 있는 김재훈 선수. 자, 김재훈 선수까지 볼넷으로 걸어나가네요. 자, 무사 1, 2루까지 몰리는 코리아 MF고요. 나인베이스볼 입장에서는 1회에 지금 같은 기회에 점수를 충분히 좀 던져줘야 되겠죠. 자, 3번 타자는 3번 타자 김진철 선수. 아, 제가 얘기했던 50살 먹은 김진철 선수. 오늘 선발 포수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1구 빠진 볼. 아, 공 빠졌고요. 그 사이 주자들은 뛰지 못합니다. 지금 그라운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공이 땅에 닿으면 공에 이렇게 저렇게 물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자, 원볼 3번 타자 김진철 2구 빠지는 볼. 이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김진철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프로까지 추억의 팀이죠. 쌍방울레이더스까지 갔다 온 선수고 사회인야구에서 뭐 워낙 잔뼈가 굵기 때문에 뭐 노련하게 아마 승부를 할 거예요. 아, 빠지고 공 빠졌습니다. 자, 그 사이 1루 주자 2루까지 2루 주자 3루까지 3루에서 공 빠지고 자, 그 사이 3루 주자 2루 주자 홈까지 홈으로 홈 민 한점 먼저서 아 2루 주자까지 들어오네요. 자, 지금 상황이 공이 빠진 상황이었는데 공이 빠졌을 때 2루 주자 1, 2루 주자가 동시에 이제 스타트를 걸었어요. 그 사이에 3루로 포수가 성공한 공이 뒤로 빠지면서 1루 주자 2루 주자가 모두 들어오는 이 점을 아주 쉽게 헌납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나왔습니다. 자, 스코어는 2대0. 볼 카운트는 3볼까지 몰려있는 김재현 투수. 제 4구 아우 좋은 볼이에요. 그렇죠. 김진철 선수 입장에서는 뭐 굳이 노릴 필요도 없고 뭐 볼넷으로 나가도 되니까요. 역시 노려내요. 그리고 김재현 선수 입장에서는 안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운데 그냥 꽂아 넣었죠. 높은 볼또 볼넷으로 출루를 허용하는 김재현 선수. 자, 4번 타자 유격수 신호진 선수가 다섯에 들어오고 자, 타임을 내쳤습니다. 아, 김진철 선수 노련해요. 자, 심판이 아 타임을 불렀군요. 어깨가 좀 풀리지 뭐 끊어주는 게 좋죠. 예, 감독님이 코리아 MF 감독님이 잘 끊어주셨네요. 이렇게 끊어주고 오늘 점심 뭐 먹을 거냐. 글쎄요, 저는 설렁탕이 먹고 싶습니다. 안돼, 김치찌개 먹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감독들이. 근데 이제 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맞더라도 스트라이크를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자, 김재원 선수 일단은 감독이 다독여 주고 들어갔고요. 타석에는 4번 타자 신호진 선수 오늘 유격수로 선발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무사 1루 1구 아 빠졌습니다. 그 사이 2루 주자 1루 주자 김진철 2루까지. 자, 여기서 또 폭투가 나오네요. 아, 많이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점수를 더 준다고 한다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코리아 MF 입장에서는. 나인 베이스볼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더 몰아붙여야겠죠. 아, 3루수와 1루수가 교체를 하네요. 3루수 김민재 선수가 투수로 올라오는군요. 그렇죠. 지금 제구도 제대로 안 잡혔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흔들린다는 판단하에 투수를 바꾼 것 같습니다. 약간 3쿼터 형으로 던지는 것 같네요, 김민재 선수. 아우, 사이드 전형적인 사이드인데요. 자, 잠시 후에
저희는 중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안타! 또연하고요. 근데 또 쳤는데. 원볼 원볼. 경기 재개됐습니다. 1구가 초구가 중요하죠. 아우 좋은 볼이에요. 김민재 선수 좋은 볼을 초구로 포장했습니다.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2구 아우 좋은 볼 몸쪽으로 파고드는 좋은 볼. 아우 김민재 선수 좋은데요. 자 김민재 선수가 지금 갑자기 선발투수 김재훈 선수가 흔들리면서 올라왔는데 약간 높게 형성된 볼 잘 던지고 있네요. 주자 2루 제5구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우 좋은 수비.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노려내요. 김지철 선수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 3루까지 또 파고드네요. 자 3루수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자 바뀐 투수가 3루수로 들어갔는데요. 김재훈 선수죠. 김재훈 선수 잘 잡아줬는데요. 자 5번 타자 누구죠? 박인호 선수. 아 크게 빠지는 볼. 자 원볼로 주자 3루 상황. 여기에서 나인 베이스볼은 사실 한 점 더 나와야죠. 나인 베이스볼 입장에서 한 점이 더 나와야 되고. 자 이제 2구 약간 빠지네요. 자 교체된 김민재 투수 첫 번째 타자를 잘 잡아냈어요. 3루 땅볼로. 자 두 번째 연속해서 볼이 두 개가 들어갔는데요. 제3구 좋은 볼이에요. 네 좋은 볼이에요. 저런 볼은 사실 사이드가 저런 볼을 던지면 타자 입장에서는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방망이가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가기도 그렇고. 4구 쳤습니다. 1루축 파울. 자 박인호 선수 뭐 커트 잘 했어요. 네 뭐 근데 뭐 기왕이면은 앞으로 좀 쳤으면 좋겠네요. 옆으로 말고. 자 투볼 투스라이. 주자 3루에 원아웃. 제 5구. 쳤습니다! 이번에도 1루츠 파울. 커트를 계속 해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지금 사실 커트가 된다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들어오지 않아서 커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전국대회 정도 나오는 팀의 실력이라면. 자 투볼 투스트라이크 제 6구 문에 맞는 볼. 힙바이 피치볼. 자 박인호 선수가 결국 몸에 맞는 볼로 1루까지 출루하면서 주자 1-3루.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손현익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우 손현익 선수 연습 스윙이 매섭네요. 아우 선글라스가 멋있네요. 손현익 선수. 자 주자 1-3루 상황. 수비하기 가장 까다롭다는 주자 1-3루. 자 1구 2루 주자 1루 주자 뛰었고요. 2루로 자 커트인데 공 놓쳤어요. 3루 주자 뛰어오지는 못했고요. 유격수가 공을 놓쳤습니다. 이게 커트하려고 들어왔는데 커트하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뛰어오다 보니까 놓친 것 같아요.
우리 카메라맨들이 너무 움직이네. 움직임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또 몸에 맞는 볼. 자, 바뀐 투수 김민재 선수까지. 아, 제구가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자, 7번 타자 김대 타석에는 이제 김대준 선수가 들어왔는데, 우리 김대준 선수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갔어요. 이 선수는 싸가지가 있는 선수예요. 1번 타자 이정훈이는 저한테 인사 안 했지만 우리 김대준 선수는 저한테 인사하고 갔어요. 네. 안타 하나 쳤으면 좋겠네요. 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전진, 유격수 좌익수. 아, 텍사스성 안타. 2루주자, 아 2루주자 또 빠졌어요. 공 빠졌어요. 공 빠지는 사이에 아 3루주자 들어오진 못했고요. 2루주자는 3루에서 멈췄고, 아 이게 베이스가 이제 고정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슬라이딩을 하는 과정에서 베이스가 좀 밀렸고요. 자, 3루주자였던 김진철 선수는 이제 언더베이스를 대기하고 있다 공이 떨어지는 걸 보고 홈으로 들어와서 한 점 더 추가하고 있는 나인 베이스볼. 점수는 3-0.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이준덕 선수. 자, 주자는 말루죠. 던졌습니다만 높게 연속볼. 자, 1사 주자 말루에서 8번 타자 이준덕 선수가 과연 어떤 플레이를 펼쳐줄지 중요하죠 지금. 자, 원볼. 아우, 좋은 볼이네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제3구 쳤습니다. 만파울. 자, 스윙 폼으로 봐서는 뭐 노련한 선수 같네요. 노련한 선수고. 자, 우리 그 코리아 MF 김민재 선수 지금 이제 잊어먹어야 돼요. 뭐 공 빠져서 점수 준 거 이런 건 잊어먹어야 돼요. 지금 뭐 더블로 잡으면 또 이닝 그 공수 교대거든요. 아, 약간 낮다고 판단한 심판진. 안타까워하는 코리아 MF 선수들. 들어간 줄 알았나 봐요. 코리아 MF 선수들은. 네, 두 볼 투 스트라이크. 말루에서 제5구. 아, 이볼을 그냥 놓치고 마네요. 야, 우리 이준석. 아, 이준덕 선수. 아, 정말 아깝습니다. 이 위기, 1사 만루 상황을 오, 김민재 선수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9번 타자 정황래 선수. 네, 정황래 선수 1구 스트라이크 아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위기, 코리아 MF 입장에서는 위기 탈출할 수 있죠. 자, 뭐 3점 비록 졌지만 1사 만루에서 점수를 안 줬다는 게 코리아 MF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요. 제 2구 스트라이크. 아우, 변화구가 말이죠. 뚝 떨어지네요. 후구 같았는데.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여기서 아웃카운트 하나 더 추가해서 공수교대 이어진다면 또 쳤습니다만 파울. 자, 주자는 말루. 8번 타자 자, 1회 초 나인 베이스볼 3점을 득점한 상황에서 1구 쳤습니다. 2루수가 잡아내네요. 자, 선두 타자가 초구를 쳐서 플라이로 아웃됐다. 아, 이거 약간 좀 코리아 MF 입장에서는 좀 말리는 듯한 상황이네요. 김기룬 선수가, 투수 김기룬 선수가 되게 노련한 선수. 아, 스트라이크 꽂아놓네요. 자,
1번 타자 코리아 MF 유한상 선수 좀 초구를 공략을 해서 뭐 초구 공략할 수 있죠. 1번 타자가. 하지만 아, 플라이로 아웃된 게 약간 좀 아쉽네요. 자, 제 2구 빠른 볼 크게 벗어나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2번 타자 김재훈 선수 오늘 코리아 MF 선발 투수연 첫수! 아 그게 스윙 올리는 김재훈 선수.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제 4구 쳤습니다만 파울. 원볼트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는 그대로고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제 쳤습니다. 1루수 1루수 2루수 2루수 아우 2루수가 1루수가 잡아야 되는데 1루수가 뭐라고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안 아 햇빛에 가렸다고. 네, 핑계예요. 껌뻑껌뻑껌뻑 하면 다 보여요. 햇빛이 들어와도 껌뻑껌뻑껌뻑 하면 다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아웃카운트 두 개를 만들어내는 나인 베이스볼. 야, 이게 뭐 약간 좀 나인 베이스볼이 우위에 있는 게임이긴 했지만 아, 초반이긴 하지만 코리아 MF가 조금 많이 밀리는 듯한 1구 쳤습니다만 파울. 자, 3타석에는 3번 타자 한정남 선수. 오늘 1루수로 선발 출전한 3번 타자 한정남 선수. 자, 노볼 원 스트라이크. 자, 2구. 자, 저 볼이 좋은, 지금 볼이 되게 좋은 볼이에요. 지금보다 공이 한 개 정도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는데 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깥쪽으로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저런 볼 치기 쉽지 않습니다. 역시 김기론 선수. 아, 몸쪽으로 바짝 붙여봤고요. 자, 로케이션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네요. 김기론 선수. 몸쪽, 바깥쪽, 하이볼, 로우볼. 그만큼 제구에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쳤습니다만 파울. 자, 일단 김기룬 나인베이스볼의 김기룬 투수의 볼을 코리아 MF 선수들이 뭐 초구부터 오히려 타자들이 투수를 도와주고 있는 타격을 하고 있고, 3번 타자 한정남 선수는 아직은 좀 타이밍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있고 아우 좋은 볼에 커트 해내네. 그렇죠. 아, 저렇게 해야죠. 우리 한정남 선수가 내 볼이 아니다 싶으면 저렇게 커트 해내면서 내 볼을 던질 때까지 더 이상 던질 게 없다. 그래서 투수가 어쩔 수 없이 카운트를 잡으려고 가운데로 들어오게 그렇게 로케이션을 형성을 하는 게 타자 입장에서는 제일 유리한 거고요. 투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허싱을 끌어내기 위해서 변하고 던지겠죠. 그렇죠. 변하고 던지는데 안 속습니다. 한정남 선수. 한정남 선수도 노련했네요. 김기룬 선수는 당연히 변하고 타이밍이었는데 변하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저렇게 빠지면 사실 곤란해져 웬만한 타자들은. 풀카운트 쳤습니다. 좌익수. 아, 중견수 앞에 안타. 자, 이게 좌익수 중견수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정남 타자 커트앤에서 결국은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쇼스탑 최원호 선수입니다. 아우, 사회인 야구에서 이런 선수들 많아요. 유격수 보면서 4번 타자 치는 선수들 제일 잘하는 선수죠, 그 팀에서. 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최원호 선수. 자, 주자 1루. 자, 주자 리드 폭을 보니까 뭐 뛸 것 같진 않은데요. 1구 높은 볼 스트라이크. 아, 김기룬 선수가 저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높게 형성되는 볼이 제구가 상당히 좋네. 계속 똑같은 곳에 지금 꽂아놓고 있거든요. 자, 견제. 견제 동작도 상당히 좋고요. 이거 아우 좋은 볼이에요.
아우, 윽박 지르는다 듯 아주 그냥 4번 타자한테 가운데 꽂아놓는 김기현 선수.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린 상황. 주자 1루. 제3구. 쳤습니다만, 파울. 자, 코리아 MF 입장에서는 지금 한 점이라도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뭐 나인 베이스볼 입장에서는 당연히 점수 안 주고 끝내는 게 베스트겠죠.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려 있는 상황. 4번 타자 최현호, 투수 김기론, 제 4구 빠른 볼. 루키즈 삼진. 아, 역시 김기론 선수 노련하고. 자, 지금 오늘 던진 볼 중에서 가장 빠른 볼이었는데, 아, 이렇게 돌려 세우네요. 아, 이 김진철 감독 흡족하겠어요. 포수를 김진철 감독님이 직접 앉아 계시는데, 아, 이래서 볼 배합이 기가 막혔네요. 제구가 뭐. 자, 잠시 후에 2회 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수였습니다. 아. 어, 근데 또 쳤는데? 그 시구장입니다. 아, 비출부 64강 정체 9회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64강전 첫 번째 경기. 자, 1번 타자 이정우 선수죠? 네. 와서 인사 안 했어요. 아웃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와 있는 걸 뻔히 알 텐데 말이죠. 당연히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정우 선수 제 1구. 아, 김민재 선수가 약간 좀 특이한 루틴이 있네요. 1회 이정우 선수 볼넷으로 출루했는데요. 두 번째 타서. 아, 잡아주네요. 아, 저거 뭐 치죠, 저런 볼. 자, 이정우 선수 삼진 당하라고 들었나요? 투 스트라이크까지 불리네요. 자, 첫 타석에 볼넷으로 출루했던 이정우 선수 풀카운트까지 끈질긴 승부 끝에 3구 쳤습니다. 많은 중견수가 자리 잡았습니다. 중견수 슬라이로 아웃되는 이정훈 선수. 코리아 MF 이제 좀 평상심을 찾은 것 같아요. 1회에 투수가 제구도 잘 안 되고 볼넷도 나오고 공이 좀 빠지고 이러면서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다행스럽게 다시 좀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뀐 투수 김민재 투수가 또 잘 던져주고 있네요. 2번 타자 김진호 선수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했고요. 자, 1구. 아우, 좋은 볼이네요. 자, 저 볼을 저렇게 사이드 투수들이 저렇게 뚝 떨어지는 볼들을 던지는데 저게 싱커도 아니고 직구도 아니고 저런 볼 잡기 힘들거든요. 자, 원 스트라이크. 자, 2구. 아우, 좋은 볼입니다. 만 파울. 3루 1루 베이스 코치가 맞은 것 같은데요. 아우, 좀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의료 있어요. 의료. 예. 타구에 맞았어요. 이게 부상이 없이 게임을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사용아. 김진철 감독도 걱정스럽게 가서 지켜보고 있네요. 자, 글쎄요. 뭐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 참 카메라맨들이 아무도 안 비치고 있어요. 저런 상황도 그라운드에 이벤트가 펼쳐졌는데 지금 아무도 비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비치겠지. 자기 파트, 담당 파트 제가 카메라 감독들한테 다 자기
이쪽부터 여기까지 네 섹터다. 당신 섹터다. 비추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비치고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카메라는 고정 카메라예요. 안 움직이는 카메라. 자, 지금 의료진이 저희가 화성시장배 야구대회는 저희가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부상이 좀 크다 싶으면 의료진에게 바로 이동을 해서 진료를 받게 할 예정입니다. 자, 3번 타자. 아, 2번 타자죠. 자, 김진호 선수. 하고 쳤습니다. 2루수! 아! 2루수 놓쳐서 우중간에 만들어내는 깔끔한 안타! 오, 김진호 선수 잘 치네요. 아, 너무 빨리 움직여요 선수.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뭘 잡을 수가 없어요. 자, 타석에는 오늘 볼넷으로 출루했던 김진철 선수, 감독이죠? 나인 베이스볼. 자, 제1구. 맞은 볼. 뭐, 첫 타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련한 선수예요.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펼친 선수이기 때문에 좀 힘든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 역시 나이는 못 속이나요. 공이 들어가고서 스윙을 하네요. 아. 또 나중에 방송 보고 또 욕을 하겠죠. 어떻게 네가 XXX놈 하면서. 자, 1루 견제 한번 들어갔던 김민재 투수.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3구. 아우, 몸쪽 파고드는 볼. 아우, 좋은 볼이에요. 타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지만 저런 볼 뭐 스트라이크 뭐 맞아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예.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제 4구 쳤습니다만 파울. 자, 자신 있게 한번 우리 김지철 선수가 돌려봤는데 오늘 참고로 그 화성시장배 야구대회는 제공해드리는 배스로만 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스펙의 배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배트로만 칠 수가 있습니다. 쳤습니다만 높이 뜬 볼 중견수, 중견수가 잡아 아 놓쳤어요. 중견수 놓쳤습니다. 자,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에서 멈췄습니다. 아, 이게 중견수가 잘 쫓아갔는데 아, 아깝네요. 아우, 김진철 행운의 안타예요. 행운의 안타를 치고 나가는 김진철 선수.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신호진 선수. 자, 주자 또 1, 3루에 또 동일한 상황에 또 동일한 타자가 나왔네요. 1회와 너무 판박이네요 지금. 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원래 1, 3루 상황에서 4회인 야구에서 보통 1루 주자가 스타트를 거는데 김진철 선수가 나이도 있고. 자, 주자 현재 1루. 그렇죠, 타자 투수 입장에서도 1루 주자가 신경이 쓰이죠. 왜냐면 지금 1, 3루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원볼 주자 1-3루. 자, 2구 1루자 뛰었습니다. 쳤습니다. 타자 볼은 높게 떠서 자, 타자 주자 자 1루로 뒤로. 아, 이게 자, 이게 지금 상황이 말이죠. 모르겠어요. 김진철 감독의 작전인지 치고 달리기 작전인지 주자가 1루 주자 일단 스타트를 걸었거든요. 근데 타자가 뭐 마음에 들면 당연히 쳐야죠. 근데 약간 빗맞으면서 내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볼이 됐고요.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박인호 선수. 주자는 여전히 1, 3루. 제1구. 아우, 좋은 볼이네요.
초부터 차라리 그냥 공략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원 스트라이크. 이구 쳤습니다! 좌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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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 어, 점프 캐치! 나이스 플레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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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밖에 소리가 안 나오네요. 와, 중견수 유한상 선수! 야, 기가 막힌 볼을 잡아내네요. 야, 이게 만약에 갈랐으면은 뭐, 일루주자까진 모르겠지만, 와, 점수 나오고 분위기 넘어가고 이랬을 텐데, 와, 나이스 플레이.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나무 안타 도면하고요. 어 근데 또 쳤는데. 아우. 네. 여기는 다시 드림파크 야구장 시구장입니다. 2회 말 코리아 MF 공격. 자, 1회 위기에 빠졌었지만 점수를 주지 않고 잘 넘겼고요. 나인베이스볼 입장에서는 점수를 사실 더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유격수 유한상 선수의 코리아 MF 좋은 수비로 쳤습니다. 3루수 파울 지역에서 아우! 그렇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지금 1회 말, 그, 코리아 MF 같은 경우에는, 거의 3자범퇴 수준의 이력을 보여줬는데, 물론 뭐, 2번 타자 김재훈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긴 했지만, 쳤습니다! 자,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여유있게, 아우! 아, 유격수 수비 좋네요. 가야 돼. 맞아야 돼. 여기 나이스. 수비.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전하정 선수. 자, 전하정 선수 굉장히 빨라 보이는데요. 전형적인 발빠른 선수의 모습인데, 그리고 볼. 오, 구속 121km가 나오네요. 뭐, 김기론 선수 원래 뭐, 볼이 빠른 걸로는 유명한데, 김기론 선수는 뭐, 워낙 유명한 선수라서, 되게 가볍게 던진 것 같은데, 121km. 자, 원볼, 이제 2구. 아우, 좋은 오, 이래, 이게 더 빨라 보이는데, 속도계는 116km로 찍히네요. 아싸! 바깥쪽. 아, 저렇게 타자 바깥쪽에 꽉 높게 차게 제구가 되면 사실 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번 원스트라이크. 오, 변화구! 스트라이크! 아우, 변화구가 날카롭네요. 두 번째 스트라이크. 아, 몸에 맞는 볼!
자, 일단은 뭐 일사 상황이긴 하지만 아우 또 우리 또 일루수가 미안하다고 인사를 대신하네요. 일단 히파이피 치볼로 일루수가는 1번 타자입니다.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김민재 선수 스윙. 원 스트라이크 2구 아우 높은 볼에 스윙. 아 우리 김민재 선수죠. 아 조금 여유있게 너무 덤비지 말고 좀 여유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투볼까지 올린 상황. 아 아깝죠.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야 이게 뭐 김기훈 투수도 워낙 유명하지만 포수를 보고 있는 김진철 감독, 아, 노련해요. 여우예요, 여우. 딱 타자가 뺏 나가기, 안 나가는 코스로만 리드를 하고 있네요. 자, 9번 타자 이규영 선수. 높은 볼. 자, 박성준 선수군요. 박성준 선수. 정정하겠습니다. 타석에 박성준 선수. 자, 원볼. 일루 송구 아우 슬라이딩. 자 타석에는 박성준 원볼. 자 2구 높은 볼. 자 볼 카운트는 투볼까지 올린 상황. 자 여기서 코리아 MF 입장에서 한 점이라도 내야겠죠. 자 주자 아 뭔가요? 타임이 아 타자가 타임을 걸었군요. 오이구 박성준 선수 노련하네요. 네. 자 투볼 이제 3구 아우 좋은 볼에 노렸습니다만 전화구를 노리고 있었나 약간 좀 느렸는데 스윙이. 자 투볼 원 스트라이크 4구 높은 볼. 자 쓰리볼까지 몰리네요. 자 박성준 선수 하나 좀 크게 헛스윙을 하나 했지만 3볼까지 일단 끌고 왔습니다. 주자 1루 상황. 아, 또 스윙. 아, 약간 좀, 아, 이게 변화구에 지금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스윙, 백스윙을 보니까. 백스피드가 지금 직구를 아예 못 쫓아가고 있어요. 자, 풀카운트. 주자는 뛰었고요. 아, 낮은 볼. 볼넷 사용하는. 김기룬 선수. 자, 회심의 일구를 던졌는데, 심판은 낮다고 판단을 했고, 예, 많이 낮았습니다. 자, 우리 박성준 선수, 뭐, 풀카운트까지 승부 끝에, 볼넷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자, 코리아 MF 입장에서는 기회죠. 한 점이라도 내야 됩니다. 자, 주자 1, 2루. 타석에는 9번 타자 이규형 선수. 자 오늘 첫 타석이고요. 자 오늘 포수로 선발 출장한 이규영 선수. 아, 안경을 쓰고 있구나 이규영 선수. 자 1구 아우 좋은 볼 파울. 자 2번 원 스트라이크. 2구 아 좋은 볼인데 약간 빠졌다는 판단. 이제 김기룬 선수가 전력 피칭을 하는 것 같아요. 제 3구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노려야겠죠? 쳤습니다.
아우!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2루 주자! 1루! 아, 홈까지 못 돌았어요? 아, 중견수 어깨 좋네요. 자, 우리 9번 타자 이규영 선수 투스트라이크까지 몰려있는 상황에서 노려야죠 하는 순간 노려서 중견수 앞에 아주 깔끔한 안타를 뽑아냅니다. 자, 이제 주자는 말루까지 몰렸고요. 1번 타자 유한상 선수 멋진 파인 플레이를 보여줬던 유한상 선수. 아, 타석에서는 그 첫 타석에 나와서 초구를 건드려서 파울 플라이로 아웃이 되는 좀 아쉬웠는데 여기서 한번 해줘야겠죠 유한상 선수. 1구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3루자 홈인 2루자 2루자까지 홈으로 홈인 3대2 2점 추격하는 코리아 MF. 야, 1번 타자 유한상 선수 파인 플레이 후에 멋진 깔끔한 안타. 야, 유한상 선수 멋있네요. 자, 만루 상황에서 1번 타자 유한상 나이스 플레이 이후에 초구를 노려서, 그렇죠, 저렇게 초구를 노려야 돼. 왜냐면 김기훈 선수가 계속 초구를 지금 스트라이크 카운터를 잡고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노련하게 초구부터 노려치는 게 맞습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재훈 선수 첫 타석 안타를 기록했죠? 약간 빠진 볼. 자, 게임 재밌게 되네요. 한 점차까지 추격한 코리아 MF. 동근아 제 2구 쳤습니다만 파울. 자, 주자는 현재 1, 2루 2, 4 원볼 원스트라이크. 첫 타석에 안타를 기록했던 김재훈 선수 제 3구! 아, 스윙하고 가네요. 자, 본인도 느꼈어요. 또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직구가 들어왔는데 변화구 타이밍에 맞췄던 것 같아요. 몸쪽으로 오는 볼에 스윙하고만은 김재원 선수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낮은 볼. 자, 여기에서 만약에 안타가 하나 더 나온다면 투아웃이기 때문에 점수 한 점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고요. 이제 5구 나 낮은 볼 루킹 삼진. 야, 김기루 선수 오늘 삼진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네요. 네 개째 삼진 잡고 있는 김기론. 자, 이렇게 해서 위기를 넘기는 나인 베이스볼.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실황 중계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거 누구 였어? 아?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시구장입니다. 자, 2회 말까지 종료된 64강전 시구장 첫 번째 경기 나인 베이스볼 대 코리아 MF 경기. 자, 2회 말에 코리아 MF가 안타 깔끔한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점수를 냈고요. 코리아 MF 입장에서는 한 점을 더 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대로 뭐, 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견수 앞에 안타, 9번 타자 이규영, 1번 타자 유한성 선수의 깔끔한 안타를 이어가면서 두 점을 추격했고요. 자, 타석에는 손현혁 선수네요. 예. 1번 타자 손현혁입니다.
코리아의 해프는 그대로 투수 김민재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자, 2구 맞은 볼.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첫 번째 타석이 첫 타석에서 4구 몸에 맞는 볼로 나왔던 손현익 선수 3구 스트라이크. 사고 쳤습니다만 파울. 자, 투볼 투스트라이크까지 올렸습니다. 자, 나인 베이스볼도 이대로 밀리면 안 되죠. 분위기가 지금 2회 말에 코리아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또 점수를 낸다면 내야 되겠죠. 아, 스윙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았다는 판단. 볼넷인가요? 쓰리볼인데. 아, 타자가 말이죠. 지금 볼 카운트를 착각했네요. 지금 투볼 투스트라이크였는데 스윙 본인이 이제 책 스윙을 하고 나서 여기서 봐도 나가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루심도 나가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는데 볼넷인 줄 알고 지금 나갔어요. 미스 앤 나이스에 오늘 나오겠네요. 풀카운트. 타자 손현이 스윙 삼진. 아, 민망하네요. 그러면 손현이 선수는 지금 두 타석 연속. 자, 7번 타자 김대준 선수. 착한 대준 저한테 와서 인사하고 갔어요. 안타 쳤으면 좋겠어요. 첫 타석에 안타 쳤거든요. 와우, 좋은 볼이네요. 어우, 김민재 투수. 아, 저런 볼 저렇게 제구만 잘 되면 사실 나인 베이스볼 입장에서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원볼 원스트라이크 높은 볼. 자, 주자는 없고요. 1사 투볼 원스트라이크. 제 4구 쳤습니다. 좌익수. 아, 좌익수 직선타 너무 잘 맞았네요. 이게 야구예요. 잘 맞으면 이렇게 오히려 잘 맞은 게 수비수 정면으로 가거든요. 아우, 자신 있게 돌렸는데 좌익수 한 다섯 그름 앞으로 나온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안겨주네요. 좌익수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나는 김대준 선수. 타석에는 8번 타자 이준덕이죠? 아, 오더지 참 글씨를 좀 잘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준덕 선수 아웃스트라이. 윤덕 선수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두 번째 타석. 이제 2구 쳤습니다. 내야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유격수, 유격수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나는 나인 베이스볼 이준덕 선수. 자,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코리아 쪽으로 넘어왔어요. 왜냐면 1회에 3점을 주긴 했지만 2회에 2점을 만회를 했고 3회 초에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자, 3회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안타! 또 변하고요. 근데 또 쳤는데.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전 시구장 첫 번째 경기 나인 베이스볼 대 코리아 MF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3회 말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점수는 3-2 나인 베이스볼이 한 점 앞선 상황에서 이제 3회 말 코리아 MF의 경기가 공격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코리아 MF는 3번 타자부터 시작하나요? 맞죠? 3번 타자 한정남 선수부터 1구 파울. 자, 원 스트라이크 한정남 제 2구 스트라이크. 아우, 맞긴 했어요. 뺏에 맞긴 했는데 김기룬 선수가 구위가 점점 좋아지네요. 3구 쳤습니다. 1루수 2루수 잡아서 1루로 여유있게 아웃. 1루수 땅볼로 물러나는 한정남 선수. 수비도 안정감 있고 뭐 나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점수를 안 내는 게 더 중요하겠고요. 자, 타석에는 4번 타석 최현호 선수. 오늘 첫 번째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던. 자, 김기룬 선수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구위가 확실히 1회 2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고. 자, 첫 번째 타석 삼진으로 올라왔던 최현호 1구 맞았다는 판정. 볼. 자, 제 2구 쳤습니다. 중견수 뒤로 키를 넘기는 안타. 자, 타자주자 2루까지 2루에서 여유있게 세입. 자, 역시 4번 타자네요. 2루수 중견수 키를 넘기는 안타. 아, 이정훈 선수 좀 쫓아가서 잡았어야지. 야, 표정이 뭐예요. 아, 미안하다. 그치, 네가 가서 잡았어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이정훈 선수에게.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안대호 선수. 1구 스트라이크. 자, 오늘 첫 타석 타석에 삼진 당했던 우리 최현호 선수. 중견수 키를 넘기는 2루타를 치고 나갔고요. 타석엔 5번 타자 안대호 선수 첫 타석 땅볼로 물러났는데 쳤습니다만 투수 잡아서. 자, 2루 주자 3루에서 3루수 공 놓쳤어요. 1루 1루수 또 공 빠졌습니다.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인, 타자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여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네요. 3루수 김대준 선수가 공을 놓쳤어요. 투수가 잡아서 3루에서 이제 2루 주자를 잡기 위해서 3루에 송구를 했는데 김대준 선수가 공을 놓칠 때 김대준 선수가 1루를 사실 던지지 말았어야 돼요. 그냥 1, 3루로 그 상태로 뒀어야 되는데 김대준 선수는 그걸 이제 잡겠다고 던진 거고 또 1루수는 그걸 또 놓쳐서 바운드가 송구가 되면서 1루수는 또 잡지를 못했고. 자, 바운드에서 김진철 선수, 김대준 또 개욕 먹겠네요. 항상 우리 김진철 감독 그냥 항상 욕을 저렇게 해대고 경기장에서 고쳐야 돼요. 50 넘으면 그만하겠지 했는데 여전히 들어오면서도 욕하면서 들어오네요. 김대준 선수, 아,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사 잘하는 김대준 오늘 이정훈도 안 하고 간 인사를 김대준은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갔는데 저런 플레이를 보여주네요. 아,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홈인. 자, 이렇게 또 역전 점수를 주고 마네요. 자, 점수는 4-3 역전을 허용하고 있는 나인 베이스볼.
자, 어이없는 플레이. 자, 2회에는 깔끔하게 안타가 이어지면서 점수가 났다면, 3회에는, 아, 어이없는 플레이들이 연속이 되면서, 점수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김기룬 투수와 김진철 포수가 스윙! 좀 호흡을 가다듬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섯에는 전하정 선수. 쳤습니다. 자, 이번에 투수가 잡아서 여유 있게 1루로 아웃. 아, 뺏을 치고 나서 나갈 때 이제 그 야구 규칙 중에 이 뺏을 이제 잘 놔야 되는데 뭐 타이밍 아니 그 정상적인 수비로도 아웃이었고요. 일단은 투수 땅볼 아웃으로 기록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 7번 타자 김민재. 높게 연결되는 볼. 빠지는 볼. 사구! 스윙! 볼 투 스트라이크! 자, 첫 타석에 삼진을 당했던 김민재 선수. 지금, 선발 투수 코리아 MF 김재현 선수를 구원해서 올라와서 잘 던져주고 있는데요. 사구 쳤습니다만, 파울. 투수로서, 구원 투수로 올라와서 잘 던져줬는데, 타석에서는 조금, 타석에서는 약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점수를 더 낸다면 코리아 MF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자, 스윙 삼진! 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민재 선수. 자, 코리아 MF 두 점 추가해서 4대 3, 한 점 역전한 상황에서 4회 초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부수가 없네. 아, 쿨잖아요. 근데 또 쳤는데.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 시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64강전 시구장 제1경기 나인베이스볼 대 코리아 MF의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3회까지 이 나인베이스볼이 3대0으로 앞서다가 코리아 MF가 두 점씩 차곡차곡 쫓아가서 4대3으로 역전이 됐고요. 이제 4회 초 공격부터 시작합니다. 자, 다섯에는 9번 타자 정황래 선수. 제 1구 스트라이크. 좌익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던 정황래 선수. 제 2구 높다는 판단.
자, 오늘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은 저희가 이제 그 프로 출신 코치진들을 포함해서 총 6명의 코치진들이 있는데, 잠시 후 세 번째 게임부터는 저희 코치들이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다 프로 출신 코치들이 오네요. 해설위원으로 합류를 해서 저와 함께 대회를 중계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김학래 타자 사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자, 중경수 자리 잡았습니다. 중경수 이정훈 잡아서 아웃. 그래요, 이게. 아, 야, 참, 이정훈 선수가 아니군요. 아이, 죄송합니다. 코리아 MF 중견수 유한상 선수. 예. 아까 나이스 플레이를 펼쳤던 유한상 선수. 말씀드리는 순간 타석에 이정훈 선수가 들어왔네요. 자, 제 7번 투자세 치고 스트라이크. 자, 오늘 여기에서 자 4회 초에 점수를 내지 못하면은 나인 베이스볼 입장에서는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이정훈 선수가 굉장히 잘 치는 선수거든요. 아주 그냥 받아놓고 잘 때렸네요. 예, 점수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진호 선수. 자, 타임을 외쳤네요. 아, 투수를 교체인가요? 글쎄요. 김민재 투수가 사실 선발 투수 김재훈 선수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거든요. 예, 다독여 주는 것 같은데, 예, 바꾸지는 않고, 예, 다독여 주고, 우리 코리아 MF 감독님이 선수들 좀 정신을 좀 차려라 얘기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끊어주는 것도 좋아요. 예, 왜냐하면은 나인 베이스볼이 지금 그러니까 상위 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좋아요. 일루 견제도 좋고 저렇게 여유있게 하시는게 예, 김민재 투수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제 1구 스트라이크! 아우, 좋은 볼이네요. 자, 이게 감독님께서 약간 템포를 끊어준 게 효과가 있었는지 초구가 아주 잘 들어왔어요. 정 가운데로 뚝 떨어지게. 자, 원스트라이크 노볼 제 2구 일루자 뛰었고요. 아, 파울이네요. 자, 일루 주자는 스타트를 걸었고 작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요. 투스트라이크 노볼 투스트라이크. 1루주자 이정훈 선수 뛸 거예요. 저 선수 발이 상당히 빨라서 투스트라이크이기 때문에 일단 스타트는 거기 스킵이라도 하겠죠. 자, 1루 견제 세이브. 노볼 투스트라이크. 자, 인터벌 길어요. 주자 뛰었고 2루. 아, 세이브. 글쎄요, 타이밍상으로는 아웃 같았는데 비디오가 있나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는 코리아 MF. 글쎄요, 송구가 바운드가 되면서 약간 조금 태그가 안 됐다는 판정인 것 같은데요. 비디오 판정은 없기 때문에 심판 합의 판정으로 일단 현재 세이브 아웃 판정을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글쎄요, 저희가 화면 리플레이 기능이 지금 없어서 화면상으로 왔을 때는 좀 애매했습니다. 아웃 같기도 하고 세입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뭐 합의 판정을 따라야겠죠? 네. 아, 합의 판정으로 아웃 선언을 하네요. 자, 또 설명을 하네요, 심판이. 예, 이정훈 선수한테. 예,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타이밍이 아웃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투아웃이 되고요, 순식간에. 1구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아웃. 아, 나인베이스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사회초 공격이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코리아 MF가 다시 반격을 할 때 점수를 또 낸다면은 오늘 경기 나인베이스볼 입장에서 쉽지 않겠습니다. 아,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부수였어요. 아? 흥전하고요. 근데 또 졌는데? 자,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64관정 첫 번째 경기 드림 라인 베이스볼 대 코리아 MF의 경기 스윙. 자, 4대 3으로 앞서고 있는 코리아 MF의 4회 말 공격. 2구 높은 볼. 스윙에 스윙을 인정하네요. 자,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현장 홈을 넣어드리고 싶은데 쳤습니다. 만 파울. 자, 박성준 선수 첫 번째 4구로 출루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서 원볼 투 스트라이크 빠지는 볼. 자, 김기룬 투수가 이제 4회가 되면서 약간 조금 힘이 좀 빠진 것 같아요. 5구 쳤습니다. 만 파울. 두 볼 투 스트라이크 박성준. 6구! 아, 약간 높다고 판단했네요. 자, 자, 풀 카운트까지 왔습니다. 아, 볼넷으로 출루하는 박성준. 자, 김기룬 선수가 이 3회 까지 잘 막아줬거든요. 물론 이제 점수를 주긴 했지만 뭐 2회에는 안타를 계속 맞아서 줬고 3회에는 사실 좀 수비수들의 실수로 점수를 줬는데 아 약간 이제 제구가 오늘 첫 볼넷 같은데요. 타석에는
서기는 이규영 선수. 예, 오늘 김견수 앞에 안타를 치고 나갔던 이규영 선수. 땅에 혹시 오더지는 어디로? 아, 타자 주자 뛰었고요. 슬라이딩 세이프. 아, 박성준 선수. 어, 좋아요. 저런 플레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규영 선수 코리아 MF의 안타 그 2회에 연속 안타가 나오는 포문을 열었던 선수거든요. 자, 여기에서 또 안타 나오면은 오늘 MVP는 코리아 MF의 MVP는 이규영 선수가 되겠네요. 자, 2볼 제3구. 아, 스윙하는 이규영 선수. 아, 스윙을 저렇게 하다마는 스윙이 참, 뭐 저도 야구하는 사람이지만은 아, 좀 그냥 안 맞더라도 크게 좀 헛스윙을 했으면 어떨까. 자, 이규영 선수 제4구 높은 볼 3볼. 아, 김기령 투수, 아 김기룬 투수, 아 조금 무리가 약간 타임하고 한번 올라가서 좀 멈 그 템포를 좀 끊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 5구 헛스윙. 자, 지금 상황이 또 무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또 타자인 이규영 선수가 투수인 김기룬 선수를 도와주는 꼴이에요. 저렇게 어이없는 스윙을 해주면. 좋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우익수 앞에 안타. 아,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아, 백턴. 아, 2루! 아, 타자 주자가 걸렸어요, 이번에는. 타자 주자 걸렸고,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인했습니다. 아, 일부러 걸려줬고요. 점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1루 주자 아 박성준 선수가 2루 도루에 성공을 했고 2루 상황에서 우익수 앞에 안타 때 홈을 돌려고 했는데 3루를 돌아서 홈을 돌려고 했는데 백홈 돼서 홈에서 다시 3루로 귀루를 했고 그 사이 타자 주자는 1루를 돌아 또 2루를 노리다가 아, 2루 주자, 아, 2루에서 이제 런다운이 걸린 상황에서 그 사이 3루에 있던 박성준 선수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점이 더 추가되고, 점수는 5-3. 자, 타석엔 오늘의 히어로 유한상 선수. 오늘 파인 플레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유한상 선수. 아, 그거 만약에 그 점프 캐치가 없었다면은 지금 이렇게 코리아 MF가 역전까지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쳤습니다! 아! 좌익선상 안타! 좌익수 이재공 잡았고요. 아, 3루수가 다이빙을 했습니다만은 좌익수 앞에 안타로 출루하는 유한상 선수. 자, 오늘 안타 2야탄째 치고 있네요.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김재훈. 오늘 첫 타석 플라이아웃, 두 번째 타석 삼진, 세 번째 타석 쳤습니다만 높이 뜬 볼 파울. 2구 낮은 볼. 자, 만약에 여기에서 코리아 MF가 한 점 더 난다면은 승기가 좀 넘어간다고 봐도 될 건데 파울. 1루수 아,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김진철 감독이. 자, 이제 시간이 9시 22분을 넘어서고 있고, 3이닝 불가가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높은 볼. 자, 주자 1루 2볼 2스트라이크. 쳤습니다. 3루수 전진. 3루수 잡아서 아, 여기서 또 떨구만해요. 아, 우리 김대준 선수. 아, 안타깝습니다. 원래 잘하는 선수인데 한번 실수를 하고 나니까 아, 안타깝네요. 자, 잊어먹어야죠. 3루수 김대준 선수 잊어먹어야죠. 3번 타자 한정남 선수 오늘 안타 기록하고 있고요.
자, 주자 1, 2루. 1, 4. 원볼 2, 9. 쳤습니다만, 파울.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쳤습니다. 투수 놓쳤고요. 유격수 잡아서 1루 늦었고 그 사이 타자 주자 올세야. 이게 투수가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놓쳤고요. 그리고 굴절된 볼을 유격수가 잡아서 던지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타자주자 모두 올세이브인 상황.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유현호 선수 오늘 안타 기록하고 있고요. 아우 좋은 볼이네요. 스트라이크. 2구 파울. 자, 만루 상황이기 때문에 나인 베이스볼은 당연히 막으려고 할 테고요. 무실점으로 뭐 삼진이나 병살 등으로 코리아 MF 입장에서는 무조건 점수를 더 내야죠. 벌려놔야죠. 더 지금보다 5대3 높은 볼. 자, 오늘 최현호 선수 첫 타석 삼진, 두 번째 타석 중견수 앞에 안타를 기록했던 낮은 볼. 어, 공 빠졌어요.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홈인. 1루 주자 2루까지. 2루 주자 홈까지는 못 들어오네요. 아, 자, 볼 대도 선언. 자, 공이 빠지면서 김지철 감독 타임을 외치네요. 나인 베이스볼. 네. 자, 한 점 더 들어오면서 6대 3이 됐고요. 아,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끊어주는 것도 더 빨리 끊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교체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면은 끊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자, 김기룬 선수 뭐 지금 구위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실책이 쌓이면서 지금 점수 차가 6대 3까지 벌어졌거든요. 자, 다독여 주고 들어가는 나인 베이스볼. 감독 대행이신가요? 네. 머리, 나이가 지긋하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점수는 6대3. 타석에는 최현호. 그대로 최현호 선수. 쳤습니다! 아, 우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3루자 후민, 2루전 3루까지. 아, 최현우 선수 잘 치네요. 오늘 2안타째. 자, 타석에는 5번 타자 안대옥. 오늘 안타는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요. 1구 스트라이크. 자, 2구 타. 자, 1루 주자 뛰었고요. 그렇죠. 예, 1, 3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플레이가 필요하죠. 예. 주자는 1, 2루로 바뀌었고요. 아, 2, 3루로 바뀌었고요. 자, 여기서 안타 하나 치면 안대호 선수 뭐 오늘 안타 없었지만은 여기서 중요할 때 쳐줘야죠. 예. 3구 쳤습니다. 아, 2루수 다이빙 놓치고 중견수 이제 볼 잡아서 1 홈으로 홈에서 아웃. 자, 아웃 카운트 하나 추가하면서 아, 조금 무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2루 주자는. 예. 2루 주자는 무리였어요. 자, 중견수 이정훈 선수가 잡아서 공부 잘 해줘. 아, 좌, 우익수가 잡았나 이거네.
아, 참고로 제가 스위쳐까지 하면서 지금 중계를 하다 보니까 경기 이렇게 운동장에서 눈을 떼는 경우가 있어서 누가 잡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전하정. 현재 쳤습니다. 좌익수가 아! 좌익수 놓쳤어요. 자, 타자 주자 2루 3루 돌아서 3루에서 아! 3루에서 아웃. 자, 이렇게 간신히 공수교대를 합니다. 아, 이게 자, 좌익수가 놓쳤는데 빠르게 예, 넥스트 플레이를 빠르게 해줬고 넥스트 플레이 후에 3루로 송구를 해서 2루 주자가 3루 뛰어가는 거를 잡아내면서 주자를 잡아내면서 간신히 3아웃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누구였어? 아? 근데 또 졌는데? 자,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 4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 첫 번째 경기 나인 베이스볼 대 코리아 IMF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느덧 5회 초가 됐네요. 자, 김진철 선수부터 시작이 되고요. 점수 이제 여기에서 못 내면은 나인 베이스볼 입장에서는 쫓아가기 힘듭니다. 지금 충분히 점수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자, 김진철 선수 오늘 볼넷 하나, 중견수 앞에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는 포수 김진철 3번 타자 빠지는 볼. 자, 2볼 1스트라이크. 이제 4구 빠질 아 걸쳤다는 판단 스트라이크 판정하는 자 2볼 2스트라이크 자 제5구 선두 차자가 나가야겠죠. 나인 입장에서는 빠지는 볼 3볼 자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김진철 선수. 자, 우리 투수 김민재 선수 뭐 그 선발 투수를 구원해서 올라와서 정말 잘 던져주고 있네요. 예. 1회부터 계속 우리 김재원 선수가 잘 던져주고 있는데요. 쳤습니다! 중견수가 여유있게 플라이아웃 잡아내는. 자, 선두 타자가 일단 선차의 김진철 선수가 좀 아쉽게 물러났고요. 자, 4번 타자 신호진 선수 오늘 안타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 초구 좋은 볼이네요. 예, 저 볼 저렇게 제구가 계속 똑같은 코스로 똑같이 떨어지는 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저 볼을 좀 노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쳤습니다. 파울.
자, 오늘 신호진 선수 첫 번째 타석 땅볼, 두 번째 타석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자, 투 스트라이크, 노볼, 사구 쳤습니다! 유격수 슬라이딩!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우! 아, 좋은 플레이! 이야, 이렇게 또 수비에서 또 보여주네요. 아. 자, 나인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야, 안타깝네요. 나인 입장에서는 우리 유격수 최원호 선수죠. 예, 코리아 MF 최원호 선수의 파인 플레이에 넋을 잃고 만 거고. 자, 타석에는 몇 번 타자죠? 손현익 선수가요? 아, 박인호 선수군요. 예. 원적 스트라이크. 오늘 볼넷과 플라이아웃으로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제 2구 쳤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전진, 중견수 앞에 안타. 오늘 첫 번째 안타 뽑아내는 박인호 선수. 자, 박인호 선수 좋네요. 자, 타임을 외쳤나요? 아, 예, 타임을 외쳤네요. 자, 바꿔줄 선수가 근데 있나요? 아, 다시 한번 다독이로 올라간 건가요? 그렇죠. 지금 6-3이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템포를, 예, 빠른 템포로 저렇게 끊어줬어야 돼요. 사실 라인도 김기룬 선수 구위가 좋긴 하지만 타임 끈 타임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아, 코리아 MF 감독님 노련하시네요. 예, 끊을 때 딱딱 끊어주시고 노련하게 템포를 한번 끊어주고 가는 코리아 MF.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손현익. 오늘 안타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요. 1구 스와이. 자, 오늘 첫 번째 타석이 몸에 맞는 볼, 두 번째 타석에 삼진으로 물러났던 6번 타자 손현익. 세 번째 타석 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아, 앞에 떨어졌어요. 넘어가진 않았어요. 자, 구주자, 그사 1루 주자, 2루 돌아, 3루 돌아, 홈까지. 홈인. 아, 슬라이딩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야, 살짝 한 5cm만 더 왔어도 홈런이 될 뻔했는데. 와, 아깝네요. 손현익 선수. 자, 점수 한 점 만회한 나인 베이스볼. 점수는 6-4, 4-6, 두 점 차. 타석에는 8-4인가요? 타석에는 오늘의 나인 베이스볼 문제야, 김대준 선수. 오늘 7채굴 두 개, 세 개 했나요? 두 개 했나요? 자, 8-3인 상황에서, 자, 여기에서 대량 점수 안 나면 사실 지금 시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인 입장에서는 여기 뭐 회심의 투런 없는 김대준 선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볼 잘 골라냈네요. 김민재 선수 예상 외로 구원 급하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잘 던져주네요. 제3구 몸쪽 낮은 볼. 자, 김대준 선수 오늘 첫 타석에서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 기록했거든요. 자, 원 스트라이크. 4구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플라이로 물러나는 김대준 선수. 아,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 나인 베이스볼 입장에서는 기회를 또 너무, 아, 물론 뭐 점수가 나긴 했지만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안타깝게 좀
점수를 더 추가하지 못했고요. 잠시 후에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수고 있어요. 흥전하고요. 어, 근데 또 졌는데?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방금 첫 타자 박성준 선수 아니죠? 박성준 선수 아까 나왔었고 아, 유한상 선수 첫 타석 초구를 쳤는데요. 왜 저렇게 공격을 빨리 하죠? 지금 상황에서 코리아 MF는 길게 공격하는 게 좋은데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나인베이스볼이 초공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급하게 공격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박성준 선수가 뭐 초구를 쳐서 유격수 직선타로 올려놨고요. 9번 타자 이규영 선수가 아니네요. 누구죠? 김민재 선수가 직선타로 올려놨고 8번 타자 지금 박성준 선수네요. 예. 박성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투볼. 삼진 아웃! 야, 이렇게 되면 한이님 더 가겠는데요? 야, 이 코리아 MF. 아, 왜 그러시죠? 시간을 착각하고 있나요, 지금? 이게 10분 전 3이닝 불가 규정이 있는데 아우 아 이게 왜 이렇게 초구부터 이렇게 적극적인 선수들이었나요? 코리아 MF 선수들? 아니면은 시간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점 차인데 한 이닝을 더 해봐야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우 이게 뭔가요? 코리아 MF 한 이닝 더 진행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수고 있어요. 흥전하고요.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구의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 시구장 첫 번째 경기 나인베이스볼 대 코리아 MF 경기 6회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사실 5회 말 코리아 MF 공격 때 5분만 끌면 사실 3이닝 불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는데 뭐 정정당당하게 예 스포츠 정신을 발휘해서 아 소신있게 공격하고 예 한 3분 동안 아주 짧게 예 공격하고 3자범퇴로 깔끔하게 공격하고 6회 초 나인베이스볼의 이제 마지막 공격이죠. 여기서 점수가 나지 않으면 말 공격은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9번 아 8번 타자 이준덕 선수군요. 어 대타군요. 대타가 나왔습니다. 잠시만 이게 저희가 대기 명단을 받긴 받았는데 80번 선수 조영석 선수네요. 예 80번 조영석 선수 대타 오늘 첫 타석으로 제1구 쳤습니다. 안타! 아, 좌익수 유격수 잡지 못하고 좌익수 앞에 안타. 자 일단은 기회를 만들어내네요. 대타를 또 대타를 나네요. 예, 조영석 선수 일단 안타로 나갔고 또 대타가 나오네요. 몇 번인가요 저 선수는? 100번 김영규 선수네요. 예, 100번 김영규 선수. 자, 여기에서 코리아 MF 투수를 바꾸네요. 자, 뭐예요? 최분자? 이름이 최분자인가 본데요? 자, 9번. 아, 김지호 선수네요. 투수는 김지호로 교체가 되고, 타석에는 대타 김형규 선수가 들어오고, 야, 대타 대, 그러니까 투수와 타자가 모두 교체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누구야? 아? 어 근데 또 졌는데?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박대 야구장입니다. 아 첫 번째 경기부터 정말 명승부가 펼쳐지고 있네요. 나인베이스볼 대 코리아 MF 지금 6회 초 나인베이스볼의 거의 마지막 공격 같은데요. 물론 여기서 뭐 나인베이스볼이 점수를 5점 이상 낸다면 6회 말까지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 8대4로 한 점 앞선 상황이고요. 아 4점 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타와 투수 교체. 자 타자는 김영규 선수 투수는 김지호 투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첫 타석이고요. 첫 투구고 예. 자 첫 공이 중요하겠죠. 볼이냐 스트라이크냐에 따라서 자 타자 입장에서는 굳이 노릴 필요 없고요. 투수 입장에서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넣으려고 하겠죠. 자 제1구 높은 볼 그렇죠. 자 타자 입장에서는 굳이 초구부터 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프로야구 명언 중에 바뀐 투수의 초구를 노려라 이런 말이 있지만 사회야구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 이거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제 2구 높은 볼. 아 제구 안 잡혔나 본데요. 투수 김지호 선수. 자 여기에서 지금 4점이나 앞서는 상황에서 점수를 역전까지 허용한다면 정말 큰일 나는데요. 아 몸에 맞는 볼로 힙바이 피치볼로 1루까지 출루하는 김영규 대타. 자 순식간에 1, 2루가 되네요. 자 또 대타인가요? 아니군요. 이정원 선수 그대로 나오는군요.
자, 오늘 1번 타자로 네 번째 타석 맞이하는 이정훈 선수. 자, 여기에서 뭐 한 방 보여준다면. 아우, 좋은 볼이에요. 스트라이크. 저게 몸쪽으로 저렇게 파고드는데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가면 뭐 타자 입장에서 꼼짝없이 뭐 당해야죠 뭐. 자, 원스트라이크. 이제 아, 발 풀어보는 김지호 투수. 아, 김지호 투수 첫 번째 타자가,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첫 번째 타자하고는 약간 조금 흔들렸는데 이정훈 선수한테 자신 있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놓네요. 자, 2구. 아, 다시 또 볼이 높게 구사가 되네요. 무슨 분자일까요? 야동 분자일까요? 끝나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제 2구 높은 볼. 자, 여기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사실은 볼넷이거든요. 김지호 선수 입장에서는 맞더라도 그냥 승부해야 돼요. 네, 그리고 오늘 코리아 MF 선수들 수비수들 큰 실수 없었거든요. 여기에서 볼넷 내주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자, 4구 높은 볼 3볼까지 끌고 가는 이정훈 선수. 자, 이정훈 선수가 여기에서 만약에 볼넷으로 출루를 한다면 나인 베이스볼 입장에서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고요. 3볼 원스트라이크 높은 볼 볼넷으로 출루하는 이정훈. 자, 주자 무사 만루까지 만들어내는 나인 베이스볼.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게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8대3까지 상황에서는 자, 김진호 선수 2번 타자 오늘 네번째 타석. 자, 무사 만루고요. 스트라이크. 아, 초구 아까 이정훈 선수 전타자와 승부 때도 초구는 스트라이크를 넣었거든요. 자신 있는 볼이 저렇게 좋은 볼이 있는데 왜 제구가 안 된 건가요? 김지호 투수 2구. 아, 약간 또 높게 제구가 되네요. 아, 나인베이스볼 입장에서는 지금 무사 말로 이 기회가 정말 뭐 이제 시간도 없어요. 이제 완전히 오버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아, 2루를 안 던지고, 아, 1루 주자, 아, 타자 주자만 아웃시키네요. 아, 2루수가, 2루 베이스 백업이 좀 늦었네요. 자, 일단 아웃카운트 하나씩, 예, 뭐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석점차까지 쫓아갔고요. 타석에는, 화성드림 파크에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에서 음식물 섭취 및 항상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안전한 경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석에는 김진철 선수의 지금 안내 방송이 나와서 예, 중계를 잠깐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주자 2, 3루 타석에는 3번 타자 김진철. 자, 우리 감독님이 해결하시나요? 석점차? 아, 높은 볼, 볼 3개째 3볼. 여기서 또 최악은 볼넷이죠. 사고, 그렇죠, 노련하게 발 빠져보는 빼보는 김진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두뇌 싸움이거든요. 투수와 타자. 자, 원볼 투스트라이크. 일단은 원스트라이크 일부러 먹어줬어요. 제 5구 높은 볼 볼넷. 아, 지금 아, 김지호 투수 볼넷이 사실 아, 볼넷이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볼넷이 안 좋거든요. 차라리 안타 맞는 게 낫거든요.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신호진 선수 오늘 안타 없는 신호진. 그러면 사실 확률상 안타가 나올 확률이 높단 얘기거든요. 자, 다시 주자는 말루. 원아웃 말루. 4번 타자 신호진 제1구. 자, 볼 빠졌고요. 자, 여기에서 안타 한 방이면 석점 차기 때문에 말 공격까지 이어진다면은 다음 게임인 UDT와 바이퍼스인가요? 예, 바이퍼스 경기가 상당히 뒤로 밀릴 것 같네요. 2구 스트라이크. 자, 신호진 선수 안타까워하네요. 아, 놓쳤어. 아, 이걸 놓치다니. 이런 표정이었어요.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1사 말로. 제3구 쳤습니다만 파울. 자, 오늘 신호진 선수가 땅볼 2개 플라이아웃 하나로 물러났는데 타격 이쯤에 한번 보여줘야죠. 왜 4번 타자인지를. 안타건 하나도 없는 신호진 선수. 안타 나올 때 됐어요 이제. 자, 이러면 또 나인 베이스볼 입장에서는 쳤습니다. 2루수 정면 2루수 잡아서 1루로 타자만 아웃. 그 사이 3루자 오민. 자, 신호진 4번 타자. 아, 입장에서는 물론 뭐 타점을 하나 기록을 하긴 했지만 아쉽네요. 아, 이렇게 또 투아웃까지 몰렸고 점수는 두 점차까지 쫓아갔고 타석엔 5번 타자 박인호 선수 오늘 네 번째 타석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는 박인호. 야, 박인호가 여기서 해결사 노릇을 해준다면 두 점 차거든요. 1구에 맞는 볼. 자, 이렇게 다시 또 말루가 만들어지네요. 와, 점수 두 점 차 2사 말루. 타석에는 손현익 선수. 오늘 바로 전 타석에 2루타를 쳤던 손현익. 여기서 2루타 한 방이면 투아웃이기 때문에 주자들은 다 들어온다고 봐야겠죠. 1루 주자가 3루 주자한테 무리하지 말라는 사인 같았는데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손현익. 제1구 높은 볼. 아, 지금 김지호 투수가 제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볼넷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볼넷이 가장 나쁜데 지금 볼넷이 3개째 나왔거든요. 2개째인가요? 3개째 나왔거든요. 자, 제2구 높은 볼. 제구가 안 돼요. 지금 힘으로만 지금 내려고 세게만 던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지호 투수가. 이 점을 나인베이스볼 입장에서는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섣불리 덤비지 말고 자기 공만 자신있게 친다는 생각으로. 제3구 아우, 좋은 볼이네요.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자, 여기에서 만약에 수비에 성공을 한다고 한다면은 나인베이스볼 입장에는 크게 아쉽겠지만 코리아 MF 입장에서는 이 김지호 투수의 제구 잡히는 게 좀 빨리 몸을 푸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4구 어싱. 자, 투볼 투 스트라이크. 자,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첫 번째 경기부터 상당히 흥미진진한 게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구장 첫 번째 게임 나인 베이스볼 대 코리아 MF. 자, 시간은 어느덧 10시를 넘어 거의 다 됐군요. 전광판 시계는 지금 10시 3분이지만 실제 시간은 지금 9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5구 높은 볼. 백 안 돌았고요. 예. 자, 풀 카운트. 야, 이거 참 첫 경기부터 이렇게 화끈한 경기가 전개가 되네요. 자, 풀 카운트 투아웃 주자 말루. 자, 여기서 점수가 나면 말 공격까지 이어져야 되는 상황. 쳤습니다만 파울.
뭐 오늘 뭐 이 저희가 지금 실황 중계하는 게 뭐 실시간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 방송이 뭐 월요일쯤에 나갈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다른 구장은 지금 뭐 두 게임 한 게임이 취소됐는데 저희가 중계하고 있는 C구장만 다섯 게임 다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벌써부터 지금 진이 빠져 있어요, 제가. 근데 첫 번째 경기도 이렇게 오버를 하고 있으면 쳤습니다. 좌익수 방면 좌익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경기 종료. 코리아 MF가 나인 베이스볼을 8-6으로 꺾고 32강에 진출합니다. 진출 소식 알려드리면서 첫 번째 게임 여기서 실황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